안녕하세요. 이케아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호스트 디자이너 한스, 디자이너 지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실내에서 혹은 집에서 어떻게 식물들과 함께 살 수 있을지, 플랜테리어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기초 팁들을 조금 알려드리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저같이 식물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제품일 것 같아요. 이 바로 이 급수 센서를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제품을 어떻게 쓰시냐면 화분 아래에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넣어주시면 여기에 있는 이 메탈, 스테인리스 소재로 되어 있는 이 센서들이 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고 그거를 내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평소에 물이 충분하면은 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여서 굉장히 식물들은 배불리 먹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제 물이 좀 목마르다, 애들이 목마르다 할 때 대신에 소리쳐주는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식물들도 많이 집들이 선물로 드리잖아요. 그때 같이 하나만 함께 주셔도 정말 센스 있는 집들이 선물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제품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물을 어떻게 그럼 줄 수 있는지, 좋은 제품이 있는지 그쵸. 보여주시겠어요? 많이들 좋아하시는 제품 바로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 이케아 PS2002라는 제품인데요. 보신 것처럼 어디 하나 이게 약간 곡선져서 평평한 면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아한 느낌이 나실 수도 있고요. 또 위쪽으로 가면은 길게 뻗어 있는 이런 물 구멍도 있고, 이 식물들을 물을 줄 때 이렇게 식물 뿌리 쪽에 물을 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니고 그냥 물을 줘버리면은 이파리들이 다 물을 막 옆으로 흘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 물 입구로 사용해서 이렇게 뿌리 쪽으로 쉽게 물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식물 팟이니까요. 여름에 많이 다가왔을 경우는 식물이 더워지고 이파리의 온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이런 분무기를 사용하여서 온도를 내려주거나 또 이제 이파리에 또 수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제품, 토마트라는 물뿌리개입니다. 이런 모던한 거 말고도 또 더 우아하고 조금 더 디자인이 이렇게 강화된 제품들,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들 있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제품 이름은요, 새삼프렌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위에서 아래로 펌핑을 하는 이런 우아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두고 방향제 넣어놓고 우아하게 싹싹 뿌리고 나오면 좋을 아주 예쁜 디자인이에요. 저도 그쵸. 조금 보면 볼수록 좀 매력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볼매입니다. 화분을 선택하실 때 어떤 화분을 사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준비한 여기 보이는 제품 이름이 치아프론이라는 화분입니다. 한번 가까이서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같은 제품군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핑크빛이 도는 데이지 색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큰 사이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패밀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화분 샀다가 또 저 화분 샀다가 하시다 보면은 마지막에 전반적으로 예뻐 보이기 위해서 화분을 샀는데 안 어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이런 패밀리 하나만 구매를 하시면 얘네가 전반적으로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사이즈, 무늬, 그 다음에 뭐 색상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또 조금 만약에 나는 이렇게 뭐 바닥에만 내려놓는 거 말고 좀 높이를 사용해서 좀 베리에이션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달 수 있는 화분도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무늬 같은 경우도 자연이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요약이 칠해되어 있고요. 그라데이션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 또 내달아서 좀 사용하시고 싶다, 그 다음에 좀 치렁치렁 아이비 같은 식물들 보여주시고 싶은 분들한테. 그런데 평소에 이제 여기서 화분 주제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구멍이 없네요? 구멍이 뚫려, 어디 뚫려 있는 화분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제품을, 이 식물을 옷을 입혀준다는 개념으로 사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쏙 넣어서 지금 이렇게 되면 굳이 분갈이를 하지 않으셔도 또 다른 내 식물에 또 다른 옷을 입혀줘서 또 다른 룩을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방금 두 식물 어때 보이셨어요? 가짜 같았나요? 진짜 같았나요? 한번 카메라 선생님 가까이 오셨어요. 너무 잎 하나하나가 완벽해서 제 눈에 오히려 가짜 같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진짜 식물이었고요.
한번 저희가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케아에서 식물 구매하실 때 여기 잘 보시면 보이나요? 요렇게 요런 상세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식물 구매하셔서 어떻게 또 관리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상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패키지니까 구매하실 때 꼭 이런 거 참고해 주시고요. 한번 여기 준비된 가짜 식물 가까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진짜 식물처럼 보이죠? 그런가요? 이게 저희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페이카라는 제품이고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진짜 식물처럼 생겼지만 아까 한스처럼 뭔가 집에 생동감을 불러드리고 싶은데 인테리어적으로 근데 계속해서 기를 자신이 없다 그러신 분들, 그 다음 또 고양이가 있거나 집에 좀 동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반려견이 있다거나 또 아이가 있는 집에서 흙을 파헤치고 뭐 이파리를 뜯어먹고 이럴까봐 저는 이런 제품을 좀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런 조금 식물 위주의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떤 질문들이 좀 들어왔는지 한번 한스랑 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들도 들어오고 많은 커멘트들이 오셨는데요. 식물러버님께서 근데 저희 집에만 오래 키우기 어려우시다고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물주기일까요? 햇빛일까요? 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팁을 드려드릴까요? 네네. 팁 주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물주기예요. 보통 초보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물을 안 줘서 식물을 죽이는 것보다 보통은 과습 때문에 좀 식물을 죽이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 얘기하고 싶은데 네네. 그래서 혹시 내가 물을 많이 주고 있는지 그런 걸 보시면 돼요. 다음에 또 많이 간과하시는 게 환기예요. 사실은 뭐 유칼립투스나 율마 같이 좀 이파리 자체에 향이 있는 그런 식물들은요 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들 라이브님께서도 주신 질문이 가짜 식물 어디다 쓰면 좋냐고라고 질문을 하셨었거든요. 혹시 이거는 네. 한스가 또 좋은 대답. 네, 사실 식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무실이나 사실 관리하기 좀 어려우신 공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인테리어로 활용하시기에 좋은 제품이라 생각이 돼요. 사무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사무실에 두면은 오늘은 내가 물 주고 내일은 한스가 물 주고 이러다 보면은 금방 죽이거든요. 과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무실이나 또 화장실도 추천을 해요. 왜냐면 화장실에서는 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식물한테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또 습도가 또 높기 때문에 식물 관리가 어려워서 근데 또 화장실에 식물이 있으면 또 생동감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곳에도 또 추천을 합니다. 이제 이것들을 집에 어떻게 또 가구와 조화시켜서 배치할 수 있는지를 또 한스가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화분 스탠드 보여드리기 앞서서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하나 바로 있는데요. 이 제품의 이름은 바로 세납스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검은 색상이 있고 흰 색상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있는 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쉽게 제거하셨다가 넣으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온실처럼 생겨있지만 온실처럼 완전히 가려져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바람이 통할 수도 있고 아이비나 덩쿨 식물을 기르신다면 이 프레임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또 새로운 하나의 나만의 모양의 화분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화분 스탠드에 좀 설명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분 스탠드 중에서도 제일 대표되는 제품 사수마스라는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사수마스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 대나무로 되어 있는 소재예요. 또 위에 상판 같은 경우에는 메탈로 한색 흰색 코팅이 되어 있는 메탈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물을 주시거나 할 때 사실 물이 넘어가면 사실 제품들은 데미지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메탈이다 보니까 쉽게 물티슈나 걸레로 쉽게 닦아줄 수 있는 제품이어서 내 집에 화분을 간단하게 놓을 공간이 필요하다 하시면 이런 사수마스 3단 스탠드를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윗부분은 메탈로 되어 있어서 식물들을 놓고 물 주면서 관리하기 쉬운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랫부분도 대나무로 이루어져 있는 선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화분들, 빈 화분들도 여기 이렇게 쌓아서 보관해 주시면 더 데코레이션적인 요소도 될 수 있고 분갈이 할 때 쉽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화분 스탠드니까요. 베란다, 이런 높은 어떤 일정한 높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사수마스 스탠드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식물을 기르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기르려고 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더 많은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저희가 드린 팁들이 좀 유용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웨덴말로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헤이도, 헤이도!